네, 우리 전 세계에 계신 QTV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슈퍼쇼 남미 투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세 번째 투어 도시인 페루 리마에 와 있습니다. 페루 음식을 하는 식당에 와 있고요. 저는 2013년도에 제가 남미 투어를 할 때 페루에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진짜 10년 만이에요. 왜냐면 저번에는 페루에서 그냥 공연만 딱 하고 이동을 했고 그때는 이제 멤버들끼리 아르헨티나에서는 다 같이 좀 여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멤버들이랑 같이 비행기를 안 탔어요. 비행기 자리가 좀 없는 관계로 제가 좀 일찍 왔는데 그래서 덕분에 페루에서 또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창밖에 보면 보시죠. 길거리가 바로 눈앞에 보이고 완전 로컬이에요. 딴따 라는 식당인데요. 딴딴진 모르겠습니다. TANTA라는 식당인데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호텔 근처에 가려고 찾다가 리뷰가 엄청 많은데 별점이 5점 만점에 4.6점인 거예요. 이걸 뭔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곳에 페루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안티쿠초라는 길거리 약간 꼬치 음식이 좀 유명하고 원래 세비체가 유명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세비체가 뭔가 제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가지고 일단 세비체는 제외를 했고요. 퀴노아 요리랑 엠파나다가 들어간 요리도 시켰고 또 술의 한 종류가 또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네요. 피스코 사워라고 국민 알코올 술로 좀 유명하다라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제가 일단 음식이 나오면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방금 나왔거든요. 이게 피스코 사워라고 보면은 코코넛 음료처럼 생겼거든요.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도수가 40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는 그냥 상큼한 소다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이 나요. 캔디바. 캔디바 향이 나. 캔디바 마실 것 같아. 마셔볼게요. 맛있어요. 나 되게 자주 먹어본 맛이야. 페루와 칠리에서 많이 마신다 그러네요. 피스코라는 과즙을 넣어서 먹는 칵테일이고 이게 확실히 알코올이 확 느껴져요. 혈관으로 지금 알코올 다 퍼졌어. 너무 맛있다. 여자분들도 잘 드실 것 같아. 근데 도수가 좀 세는 게 느껴지네. 마시려면 좀 땀나고 있어. 어디 거죠? 오. 예. 아, 첫 번째 보여드릴 게 안티쿠초라는 음식인데 이거는 페루의 길거리에서 좀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구이도 그런데 난 이 감자가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여기가 페루가 감자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퀴노아 음식인데 후기에서 좀 좋아가지고 좀 시켜봤고 이거는 카레처럼 같이 섞어서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맛을 조금씩 봐볼게요. 일단 피스코 사워 한 잔 때리고 오케이. 비주얼 이거 이게 뭐가 들어있는 거지? 닭인 것 같아요. 닭에다가 이런저런 크림 소스를 얹은 것 같거든요. 소스가 생크림을 많이 넣은 것처럼 진짜 부드러워요. 우유랑 생크림을 많이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양고기네요. 팔사 같아요. 완전 잘 어울려. 짠, 같이 짠, 모아서. 와.
맛있어. 그냥 먹어본 맛이. 이게 페루지. 아, 이게 페루지. 방금 먹다 보니까 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저도 한국에서 퀴노아 영양밥 막 이런 거 먹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하고 검색을 좀 해보니까, 퀴노아가 잉카 문명 때부터 재배된 곡물 3개 중 3대 곡물 중에 하나래요. 퀴노아가 감자랑, 여기 감자 있죠? 감자, 이 대왕 옥수수, 퀴노아. 그래서 퀴노아가 왜 이렇게 맛있나 했더니 원산지에서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왜냐면 난 이렇게 맛있는 퀴노아를 먹어본 적이 없어. 밥알이 그냥 알갱이 알갱이 바다 그 생선 알 씹는 느낌으로 씹혀요. 너무 맛있어. 이 감자도 살짝 튀기셨나 봐요. 그래서 겉은 완전 크리스피하고 속은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제가 피스코 사워 이거 술 있잖아요. 이게 피스코가 뭔가를 궁금해 좀 찾아봤는데, 페루의 피스코 마을에서 포도로 만든 브랜디? 뭐 이런 거라 그러네요. 페루랑 칠레에서 양쪽에서 서로 원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원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남미의 색을 완전히 담은, 완연히 담은 그런 스피릿 같아요. 우리가 자주 먹던 맛이랑 흡사한데 디테일이 좀 다른 느낌? 시큼함 뿐만 아니라 달달함까지 전달을 해줘서, 이게 한국에서도 팔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퀴노아도 나는 어디가 원산지인지도 몰랐는데 그것도 페루고 많은 걸 알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음식이 또 나왔는데, 칠레 그리고 또 페루에서 또 인기 있는 엠파나다라는 음식입니다. 저는 이걸 아마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만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도 하는데, 이거랑 또 하나 너무 신기해요. 이 페루에는 콜라를 그냥 팔지 않습니다. 페루는 페루만의 콜라를 팔아요. 잉카 문명이잖아요. 그래서 잉카 콜라. 코카콜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잉카 콜라가 있었네요. 이게 어쨌든 잉카 콜라답게 색깔도 약간 비타민을 많이 먹었을 때 나오는 그런 색깔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향이 달라. 바카스 향 나는데? 약간 환타 향 같기도 하고. 맛도 그 맛이야. 캔디바. 씨, 야, 아까도 캔디바 했잖아. 근데 진짜 캔디바 향 같아. 맞다 보니까. 야, 이게 캔디바다. 이게 캔디바다. 우와. 나이프가 쑥쑥 들어가. 이런 느낌. 약간 향은 무슨 그거 같은데? 중식당 가면 고추 잡채라 그러나요? 그런 뭔가 향이 나는데요? 안면스. 안에는 당근이랑 고기랑 양파, 감자가 들어가 있네? 감자는 향 다 들어가는구나. 소금 간 많이 한 빵을 감싼 고추 잡채 느낌. 근데 너무 짜다 개인적으로. 어? 코카콜라에서 만든 거였어. 마케팅 대박이다. 약간 페루 쪽 겨냥해가지고 만든 거네 코카콜라에서. 근데 맛은 콜라 맛이 아니에요. 진짜 그냥 캔디바 맛이에요. 캔디바의 탄산음료. 이렇게. 페루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마쳤고요.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기서 걸을 만한 타선이 하나도 없었고, 한국인들한테 안티쿠초 말고는 안티쿠초는 솔직히 그냥 길거리에서 먹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다 같이 먹으면서 들었고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페루에서의 첫 야외 식사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Todo estaba muy bueno. 안녕. <아이고. 웃음> 옥수수가. 아니, 옥수수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아, 여러분. 진짜 옥수수가 너무 커요, 진짜. 하나만 뜯어 먹어.
앞니거든요, 정말. 강릉이에요. 큰 옥수수. 이거 옥수수가 여기 들어가 있네. 이거 봐봐. 아니, 옥수수 한 알이 좀 이만하다니까. 내 새끼 손가락보다 크다니까. 옥수수 한 알이. 와, 너무 웃긴데.